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육체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육체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분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을 받으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그분은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내가 은혜 받아야만이, 내가 믿음이 있어야만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건 자기의 생각입니다. 성경은 그분에게 먼저 영광을 돌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영광을 받으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믿음과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이게 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신앙을 시작한 뒤, 다시 말해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그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또한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그분이 먼저 찾아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은 이미 크리스찬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자녀이기에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 이전이면 그분이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는 그분이 필요합니다. 그분이 먼저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의 순서고 구원받은 자는 그분의 영광을 돌리셔야 됩니다. 먼저 그분께 영광을 돌리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다음에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 이 예배는 사실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왜이 예배에 대한 부분을 꼭 기억하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아니한 사람은 예배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함께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배라고 할수 없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자녀로서 그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이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누구나 다 예배할 수 있다? 아니요. 할수 없어요. 하나님 자녀만이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가치 있게 여기셔야 됩니다. 그분만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그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예의, 도리인 것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 관계에 있어서 또한 부모와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 도리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부모의 도리를 이렇게 못하냐, 자녀의 도리를 못하느냐.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인의 도리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 도리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 중에서 가장 큰 도리는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좀그 부분을 여러분 놓칠까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린 것이고, 혹시나 이 부분을 알지 못했다면 여러분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예배가 정말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예배요. 그분의 영광을 받으신 이후에 우리에게 은혜와 믿음과 복을 주신다는 사실. 그걸 알고 여러분이 이 예배에 하나님 앞에 참여했으면 좋겠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우리 찬양하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예의,
도리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주님, 이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만한 예배인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 예배를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해서 집중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가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에 뺏기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만 돌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하나님께서 오시옵소서. 하늘문을 열으시고 이곳에 아버지와 한 영들이 역사하지 않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을 명령하여 이곳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은 지금 다 떨어갈지어다. 오직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이 공간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채워주시고 이 공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시고 그분으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와 기쁨과 평강과 은혜, 또 하나님의 그 희락이, 또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복음성가 부르겠습니다. 돌아온 탕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멀고만 이 세상길 소망 없는 나 은혜의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것 없느니고 위로 밟고 살고파서 잃었네. 멀고만 멀고만 이 세상길 소망 없는 나 은혜의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곳 없는 이놈 위로 받고 살고 봐서 세상 다른 것을 다 잃었네. 무거운 짐 등에 치고 쉴 것 없어 내 처럼 몸 쓰러지고 넘어쳐도 위로할 자 내게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탕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았네. 눈물로서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
내 주 예수 찬양하네. 이절 무거운 짐 등에 짓고 실고로서 외쳐온 몸 쓰러지고 넘어져도 기뻐하자 내게 벗어내. 세상에서 버림받고 기도할 세월 방황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진심을 깨달았네. 눈물로서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눈물로서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아멘 아멘. 공성과 오신실하신 주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금으로 벗하여 주의 손길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슬피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날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비전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 받았네 십자가에 서서 드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나라 족속의 성망원에서 구원받고 성탄대 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기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춤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 받았네 얻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기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기도다 아멘 당신의 영광이고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경배하네 예배하고 찬양하네 영원한 생명과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한 번 더 합시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당신의 정의의 아들 천사가 경배하네 예배하고 찬양하네 영원한 생명과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주님의 신앙에 아멘.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기 바랍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해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해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보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네. 이제 내가 있어도 주님의 임대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나 주님의 것이요 살아 죽나 살아 544장 찬송합니다. 우리 오늘 찬송가 544장 찬양하신 후에 우리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나의 처음으로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 열린 천문은 내가 들어간 세상지 내가 한번 남별 육한 바다 슬퍼서 주와 함께 가슴이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가을 나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날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고가 열린 천국은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열육한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기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운 고난 나의 험수곳 없어도 높은 날이 밝아오니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지 내려놓고 빙한 열육한 바다
쓸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니 한숨 가시고 죽은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워 짐을 내려놓고 빙한 연륙한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니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이 땅은 잠시 세상에 있는 곳입니다.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애쓰고 수고한 만큼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자라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만큼 저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갚아주실 것입니다. 땅의 것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영원하지 않습니다. 땅에서 여러분 있고 없고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때로는 슬픔입니다. 그건 때로는 아픔이에요. 있고 없고 그것은 우리에게 육신적으로 참 아픔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영원한 것을 사모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영원한 것을 사모하기 원합니다. 영원한 것을 사모하기 원합니다. 잠시 동안 있는 것을 사모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역사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 혹시나 죄를 지은 것이 있다면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에 따라 기도하시고 그 영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드리시고 또 성령의 충만을 놓고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땅의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잠시 있는 세상입니다. 주님, 이 세상은 잠시 있는 세상입니다. 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영원하지 않습니다. 내 육체가 언젠가는 마침이 있습니다.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품속에 들어갈 때가 있고 내가 영원히 살지 그 집으로 내가 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땅에서 있고 없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 영원한 것이 있다는 사실, 그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우리를 그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사망이 차더라 내가 구도리라. 주님이 곧 오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슬픔과 아픔을 닦아주는 그 슬픔을 아버지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그 아픔에 대한 위로를 해주실 것이고 우리의 그 마침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현재의 삶이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사회 바라바라 야라와 샤라바리 야라와 카 땅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하늘의 것들을 사랑할지어다. 이 카라바라바 샤라바 카라바야 너희는 하늘의 것을 바라볼지어다. 이 카라바 샤라바 카라 그리스도께서 그 하늘에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타라바라와 샤바이 타라니라 주님, 이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거룩한 주님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거룩한 주님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만남을 위해서 우리의 먼저 우리의 죄악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불의를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의가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면서 주님이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의 말씀하신 것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나고 그 사도 베드로가 그 말씀을 기록할 때 그 마음의 심정 그 마음의 심정을 내가 느끼다 보니까 가슴에 벅차오르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말씀은 베드로 후서 3장 베드로 후서 3장 오늘의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영혼을 사랑하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의 제목임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상기시키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3장 8절에서 우리 13절까지 우리 천천히 말씀을 생각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우리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느시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주님이 곧 오시기를 간절히 저는 사모합니다. 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을 주면서 베드로 또한 베드로 사도 또한 그 주 오심에 대한 부분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내가 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많은 시간들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곧 오시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각자가 생각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고 하셨는데 왜 오시지 아니하시는가 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사도가 된 베드로는 그것을 알고 있었고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에 그러한 생각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주님도 곧 오시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은 오래 참으시는 마음이고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하고 다르게 그분은 더디 오시는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이 회개라는 것은 돌이킴을 말합니다. 죄에서 돌이킨 것입니다.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이 회개는 한번적인, 한 번만이 있는 회개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죄를 지면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라고 하지만 원문의 뜻하고는 너무 달라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 죄를 짓는 것은 그것을 해결하는 그 죄에 대한 것을 용서함 받는 것은 자백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거예요. 자백. 하나님 내가 자백하기 원합니다. 그게 요한 1서 1장 9절의 말씀이에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래서 성경에 회개라는 단어를 쓸 때는 한번 하나님께서 돌이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 라고 했을 때는 회개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예수를 믿은 다음부터는 죄를 지은 다음에 용서를 받는다는 것은 자백이죠. 우리가 좀 그걸 아셔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만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주 오심에 대한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마음하고 우리의 마음은 달라요. 주님은 한 사람이라도 지옥 가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여러분 보셨나요? 누구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한 사람도 멸망의 길로 가기 원치 않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 보셨나요? 보셨어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보셨나요? 보고 계세요 지금? 네, 아멘 하셨어요. 지금 여러분도 아직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 더 기도하십시오. 빌립보서의 2장에 나오죠.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닮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한 영혼도 지옥 가기를 원치 않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우리는 닮아서 우리는 지금 내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지옥 가지 않도록 위해서 더 눈물 흘려야 됩니다. 지금 그 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나는 몇십 년째 기도하고 있어요. 몇 년째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하고 비교했을 때 여러분의 그 고백이 주님 앞에 봤을 때는 얼마나 부끄러운 고백인지 아십니까? 난 몇 년째 기도하고 있어요. 그게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부끄러운 고백이에요. 왠지 아세요? 예수님은 곧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살아 생전에. 근데 더디 오시고 계시는 거예요.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더디 오시고 계시는 거예요. 살아 생전에 예수님 곧 오시겠다고 했어요. 근데 더디 오시니까 어떤 일이 생기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일까? 그분이 말씀하신 그 말이 진짜일까? 그럼 불신과 의심과 거기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흔들릴 정도로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많은 비난과 그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는 말을 다 들으면서까지도 주님은 기다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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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몇 년째 기도하고 있어요 라는 그 고백은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보셨나요? 기도하세요. 몇 년째 기도, 부끄러운 고백이에요. 치우세요. 주님의 마음 보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더 기도하세요. 살아생전에 내가 곧 오시겠다 하는 그 주님께서 지금까지, 지금 여러분이 2000년이 지나갔어요. 지금까지도 안 오시고 계세요. 많은 사람들이 갈등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계세요? 곧 오신다 해놓고 왜 이렇게 안 오세요? 세상이 너무도 악한데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비난하고 불신하고 의심하는 그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다 듣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시키기 위해서 주님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더 기도합시다. 더 기도하세요. 더 기도합시다. 주님의 마음을 보신 자요. 그 주님의 마음 보셨다면 더 기도하셔야 돼요. 아니 또 자녀들이, 식구들이, 주변의 이웃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면 기도합시다. 다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 부어달라고 기도합시다. 제가 오늘 설교 이거 생각도 않는데 성령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주님 앞에 매달려. 여러분은 영혼을, 저긴 주님의 마음 보셨잖아요. 지금 이 시간이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하고 연결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금 내 자녀, 내 가족, 식구, 그리고 내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붙들어달라고, 구원시켜달라고, 주님의 마음을 내가 가질 수 있도록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 잠깐이라도 이 찬송가 끝날 때까지 네, 잠깐이라도 우리 기도하는 시간 필요합니다. 우리 통성 기도합시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받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아버지는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마음을 보고 있습니다. 주님은 2000년 전에 내가 곧 오리라 하셨는데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시키기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시키기 위해서 멸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돌이켜서 주님을 믿고 바라보도록 지금까지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고객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 나는 몇 년 동안 했습니다. 근데 아직도 예수 믿지 않고 있습니다. 오, 나는 얼마큼 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더 기도합시다. 주님, 내 자녀를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내 부모를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내 이웃을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도밖에 없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도 주시옵소서.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도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연결 지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연결 지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이 없는 형제가 있다면, 믿음이 없는 자매가 있고, 믿음이 없는 가정이 있다면, 식구들, 자녀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믿음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믿음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예, 설교 본문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16장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아멘. 오늘 부모 말씀을 가지고 당신은 곧 연결 지점입니다 라는 예,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당신은 곧 연결 지점입니다. 생소한 말씀일 겁니다. 네, 이 말씀은 이 단어는 가장 중요한 우리 신앙에 있어서 그리고 기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우리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기도, 다시 말하면 중보 기도가 있죠. 다른 이들을 위한 기도. 이 중보 기도라는 것은 다른 이들을 위한 기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중보라는 이 기도, 중보라는 이 기도는 사실 예수님 외에는 쓸 수 없다고 신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 한국에서는 조단 차원에서는 중보라는 단어를 쓰기보다는 다른 이들을 위한 기도라는 이런 표현으로 쓰라고 예,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도 뭐 중보기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저도 중보기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중보기도가 뭐야? 중보기도가 뭐야? 네, 신앙생활 올해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정말 헷갈릴 겁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의 힘이 그 놀라운 능력을 연결 지점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그는 그냥 한낱 아 다른 위에서 우리가 그 기도하는 거야 라는 차원으로 끝나 버리는 것입니다. 그 다른 이들을 위한 그 기도가 그 연결 지점에 대해서 알았을 때 파워풀하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그 연결 지점이라는 이 단어를 알지 못하면 그 다른 이들을 위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심을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최근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연결 지점이라는 단어를 좀 알게 하게 하시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들을 좀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의 기도 이 연결 지점이라는 것을 여러분 생소한 단어지만 이걸 신앙에 적용해갖고 사용되어진다면 여러분의 기도는 힘 있는 기도가 될 것이고 다른 이들을 위한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그 기도로 만들어 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소하지만 여러분이 집중해서 들으신다면 와 이게 다른 부분으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기도뿐 아니라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기도를 받았는데 뭐랄까 치유든 축복이든 아니면 축사, 축사라는 뭐 그 소 우리 간의 그 축사가 아니라 축사라는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의미로
그냥 귀신 쫓아냅니다 막 이렇게 하면 좀 어렵잖아요. 우리 한자 많이 쓰는 것처럼 축사라고 얘기합니다. 예. 우리 예, 교회 이렇게 처음 다니는 분들 아니면 예, 시청하시는 분들이 이해되지 못한 분들이 있거든요. 예전에 유튜브를 통해서 보면 제가 상담했을 때 네, 시한부, 다시 병에, 간암에 걸려갖고 이제는 얼마 남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 교회는 나갈 수 없고 교회는 나가야 된다는 그 생각을 갖고 있는 분, 처음 예수를 예,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여기 이렇게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 치유, 축사, 축복 이런 것들을 우리는 누구로부터 기도를 받습니다. 그렇죠? 뭐 목사님이든 또 좀 능력이 있는 분이든 성도끼리도 마찬가지죠. 그 기도를 받았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실제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나는 귀신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받았는데 귀신이 안 나갔어. 나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받았는데 축복을 받지 못한 것 같아. 예. 어떤 사람은 나 병 낫기 위해서 기도를 받았는데 병이 치유되지 않았어. 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의 갈등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영적 세계 안에서 연결 지점을 알면 이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일으킨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연결 지점을 모른다면 이거는 하나의 치유를 받은 것, 다시 말해 치유 기도를 받은 것을 말합니다. 치유 기도를 받고 축사 기도를 받고 축복 기도를 받은 것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걸 연결 지점을 몰랐을 때는 거예요. 근데 연결 지점을 알게 되면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결 지점이라는 이 단어는 생소하지만 신앙에 있어서는 알게 되면 이건 우리에게 크나큰 유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구미열날 잠깐 말씀드렸고 이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냥 하나의 영적 세계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로 끝나버린다면 하나님의 말씀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영적 세계는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세계입니다. 말씀을 알 때 영적 세계가 이렇게 알아지고 보여지는 거죠. 영적 세계는 시작은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했어요. 영적 세계가 생기기 전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시는 겁니다. 영적 세계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를 알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돼요. 영적 세계가 진리가 되고 영적 세계가 우리 삶 가운데 실제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말씀을 믿지 않을 때는 그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은 막연한 것입니다. 실제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 말씀 밖에 영적 세계고 체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걸 들고 성령의 음성을 닫고 따라가는 사람들의 결국은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연결 지점이라는 건 생소한 걸 여러분에게 가르치면서 사역을 한 뒤에 아 이제는 이것을 말씀으로 다져야 되겠구나. 그래서 사실
네, 많은 기도를 했어요. 어떤 말씀을 줄까 막 했는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이 누구로부터 기도를 받았을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를, 또 다른 역사, 이걸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여러분이 다져야 됩니다. 이걸 여러분 연결 지점이 뭘까? 네, 천천히 여러분이 설명하면, 아, 그 연결 지점이란 단어 생소하지만, 아, 성경에서 그 말을 쓰고 있구나. 이걸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예수 믿잖아요. 나머지 집 안에 있는 식구들이 예수 믿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연결 지점입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내 자녀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연결 지점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 이 한 부분이지만 여러분요, 예, 고넬료라는 사람 아시죠? 우리 그 부분 때문에 내가 잠깐 생각하느라고, 네, 십자가. 연결 지점이 무슨 뜻인지를 여러분에게 설명하면, 그냥 말씀을 가지고 설명하면 여러분 쉽게 이해될 겁니다. 십장 1절. 1절, 2절, 시작. 가이사라의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고넬료, 이방인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경외하고, 그렇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주님은 베드로라는 사도를 그에게 보냅니다.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지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야만이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수의 이름을 믿지 아니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비록 이 사람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넬료를 구원하고자 사도 베드로를 보내신 겁니다. 근데 사도 베드로가 가서 이야기할 때 고넬료는 자기만 구원 얻은 게 아니에요. 온 사람들을 다 그에게 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10장에 쭉 나오면
네, 44절부터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라고 얘기합니다. 고넬료는 혼자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 고넬료와 알고 있는 사람들 다 베드로에게 만나게 해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게 했습니다. 그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고넬료는 연결 지점이었다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곧 연결 지점이라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연결 지점이 없는 한 나머지의 어떠한 것들이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기가 연결 지점이라는 것을 전혀 모른다면 자기 혼자만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를 통해서 연결 지점으로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연결 지점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것들에 대한 역사를 불러오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좀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은 아담 한 사람이 연결 지점이 되는 것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범하게 되고 예수님이 연결 지점이 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자, 로마서를 볼까요? 로마서 아니 고린도전서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쭉쭉 성경을 보면서 아, 그 내용, 아, 연결 지점이 뭔지를 여러분이 빨리 캐치하셔야 돼요. 그것을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예, 그것을 여러분에게 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 전서 15장 20절에서 21절 시작. 사망은 한 사람 말미암아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게 바로 연결 지점이에요. 아담은 한 사람이에요. 근데 아담이 연결 지점이에요. 그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거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다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은 예수님의 연결 지점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좀 이해하시겠어요? 그냥 저가 금요일날 여러분의 연결 지점 그걸 놓고 기도하는 것이 단순하게 그렇게 하는 영적 세계 안에서의 어떤 법칙으로만 같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연결 지점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연결 지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가 연결 지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역사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아시는 아브라함이 있죠. 아브라함. 아브라함도 창세기를 통해서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민족이 생길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를 볼까요? 그 아브라함을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마음을, 생각에 지금 다른 쪽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여러분 집중하시고요. 13절. 왜냐하면 지금 제가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는 동안에 이 가라지를 뿌리는 일들이 있어서 얘기하려고 있습니다. 집중하셔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모습이에요. 이것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자신뿐 아니라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삶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진짜 중요한 이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신앙의 단어예요. 이거는 영적인 단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영적인 단어. 여러분 일반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말. 그러나 하나님 앞에 사로잡히는 말이 있다고 아셔야 됩니다. 그게 베드로 전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가 말하는 것이, 너가 말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든지 하는 것처럼 하라고 했잖아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3장 14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니다.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신앙의 연결 지점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준 복은 이방인에게도 이루어지는, 미치는, 이렇게 돈다는 얘기 아니라 미치는, 그런 복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1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라는 거. 그러면서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복을 받고 이방인들이 성령의 약속을 통해서 성령을 받는 것. 아브라함이 연결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복을 받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성령의 약속을 따라서 성령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연결 지점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성경에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크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사람의 대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잊지 마십시오. 이 부분은 연결 지점은 너무도 많아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연결 지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연결 지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그래서 연결점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것이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벌어지는 것,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결 지점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들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를 모르는 거죠. 그냥 다른 이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거죠. 그냥 한번 내가 치유받는 것입니다. 치유받는 데 있어서, 기도받는 데 있어서 말하는 거예요. 기도받는 데 치유가 되든 안 되든 뭐 상관없다. 축사를 받는데 축사가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뭐 하나님의 뜻이겠지.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축복기도를 받았어요. 받든지 안 받든지, 보이든 보이지 않든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이루어지시겠지 라는 그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연결 지점을 알게 되면 그거는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죠. 알면, 모르면 끝. 알면 또 다른 역사를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을 일하시는 일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 볼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5장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보셨어요. 예수는 먼저 일하지 않았어요. 예수는 아버지께서 일하신 것을 봤어요. 계속 아버지가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시는가, 아버지께서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시는가 예수님 계속 봤어요. 계속. 먼저 일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아버지께서 어? 내 아들이,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 아들이 나의 일을 보고 있구나. 먼저 자기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일을 보고 있구나. 그래서 그 아들을 사랑하사 그에게 그 아버지 일들을 그 아들에게 다 알려주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치유가 거기서부터 일어나는 거죠.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가 네, 연구장 5장 19절 20절 이 설명하니까 그런데 성경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저보다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설명이 여러분에게 더 큰 힘을 주실 겁니다. 자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십니다. 이제 아시겠어요? 예수는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계속 봤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께 하신 일만 보고 아버지의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연결 지점은 아버지께서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의 연결 지점은 한 사람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온 사람이 죄를 지으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저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넬료 한 사람이 온 집안을 구원시키고 이방인들을 구원시키는 그게 연결 지점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것.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보고 배울 때 우리는 아버지의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하신 그 일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이 영적 세계에서 영적 법칙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그걸 볼 때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것이 됐을 때 그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 한번 보십시오. 이걸 좀 보셔야 많이 되는 거니까 20절에 보면
중간에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를 놀랍게 여기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도 아버지만큼 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 얘기하는 우리 보로 너희는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왜요? 아버지의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스스로 할 수 없다고 인정하시고 아버지의 일을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하는 일을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이 뭔가? 지금은 연결지점입니다. 그건 아버지께서 행하신 방법이에요. 우리는 그 연결지점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연결지점을 우리가 그대로 행할 때 그분의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왜요? 연결지점은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열두 제자를 선택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열두 제자는 하나님의 연결지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선택해서 열두 제자를 통해서 온 천하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을 맡기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연결 지점입니다. 그걸 되게 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지도록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보니까 좀 이해되시나요? 그렇죠? 이거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한테 이제는 아까쯤에 이 연결 지점을 잘 모르면 우리가 기도하는 이 다른 이들을 위한 이 중보 기도가 하나님의 다른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연결 지점을 알면 우리가 다른 이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된다고 내가 설명드렸습니다. 이 연결 지점을 모르면 치유, 축사, 축복, 자유함. 우리가 기도받아도 거기서 끝입니다. 그러나 기도를 받은 다음에도 치유든 축사든 축복이든 자유함이든 우리가 기도를 받은 뒤에 연결지점을 알면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 그걸 여러분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예를 들게 한다면 여러분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될 겁니다. 내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연결지점이에요. 내가 다른 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일하신 방법은 왜? 연결지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나는 내가 연결 지점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우리가 내 스스로 연결 지점이라는 것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고 말씀에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말씀을 믿고 나는 지금 나에게 있어서 나는 연결 지점이야 나는 그 확신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중보기도가 무엇입니까? 구원입니까?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것과 하나님 나는 내가 예수를 믿고 있고 나는 연결 지점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분이 역사하십니다. 왜요?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그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다른 이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나는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하는 것과 내가 지금 이 선하고 연결돼 있는 상태에서 기도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야. 연결 지점이라는 뜻은 거기 있는 거야. 내가 그들과 연결돼 있다는 사실이에요. 떨어 있어도, 다시 말하면 내 자녀가 예수를 안 믿어요. 근데 저 제주도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제주도에 있어. 우린 너무 멀어. 그러나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멀어도 하나님 들어주실 거야. 그거하고 제주도에 있을지라도 그 아들과 나는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그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역사가. 연결되어 있다. 그건 연결됐다라는 것은 끈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영적인 끈. 여러분, 그래서 제가 간증을 들었을 때,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었을 때, 뭐라고 어떤 자매가 이 시력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 기도했을 때, 한 번 했는데도 안 보이고, 두 번 해도 안 보이는 거예요. 세 번째 하는데, 이 자매가 우상을 섬긴 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우상 섬겼냐고. 그랬더니, 나는 처음부터 우상 섬기지 않고 예수를 믿었다고. 그래서, 예수 믿었냐고. 그래서 자기는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예수 믿었다는 거야. 단지 내 엄마가 우상을 섬겼다는 거야. 그러니까 선교사님, 그렇구나. 당신이 우상을 섬기지 않고 점을 안 쳐도,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엄마가 우상을 섬기면, 그 영적인 끈이 연결돼서 당신 시력이 생긴 거라고, 시력의 문제가 생긴 거라고. 그러면서 얘기했습니다. 지금 해결하고. 그 남편에 대한 부분이에요. 또 남편에, 남편에 대한 용서치 않는 부분들. 그러니까 우상이든 남편에 대한 용서치 않음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했을 때 그게 영적인 끈이거든요. 그걸 해결했을 때 그의 시력이 회복된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요, 영적인 끈들이 있어요. 그 영안이 열리면 보게 됩니다. 이 악한 영들이 끈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게 연결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세계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은 우상을, 엄마가 우상을 섬기면 끈이 연결되어 있어요. 나는 우상 정치로 안 가는데 그 끈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끈을 자르지 않으면 그 저주는 계속 흘러요. 여러분, 저주는 3, 4대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연결 지점은 그와 같다는 거예요. 지금 다른 이들을 위한 기도는 내가 그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 교회 자매 한 사람이 저한테 기도를 받았어요. 제가 연결 지점에 대한 것을 영적으로 경험하게 되고 그 기름 부음이 왔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된 것은 그 자매 때문이에요. 그 자매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자매가 연결 지점입니다. 이 자매를 통해서 내가 그 자매의 엄마와 언니를 놓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자매를 놓고 기도해서 하나님, 이 자매는 연결 지점입니다. 내가 엄마와 언니를 놓고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순간 귀신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자매 잘 귀신이 잘 안 나가요. 안 나가는 게 아니라 잘 안 드러나요. 근데 연결 지점에 대한 이야기라고 엄마와 언니를 놓고 기도할 때 귀신이 드러나요. 들어가서 엄마의 그 아픔이 이 자매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이 배 쪽을 내가 이렇게 딱 하면서 혹시 엄마가 이 배 근처가 아프냐고, 아프다고. 그게 연결 지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들, 이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데 이 사람의 연결 지점을 얘기하면서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다른 사람에 대한 것들이 이 자매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부분도 있고
이 연결 지점을 가지고 이 자매에게 귀신을 쫓아낼 때 그 연결된 엄마와 언니에게 하는 역사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또 한 분이 있었죠. 예. 예, 남편과 자녀를 놓고 기도했을 때 좀 힘들었었어요. 기도받고 그 집사님이거든. 집사님의 연결 지점입니다. 남편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관계가 또 힘들었던 부분들인데 그게 회복이 됐다는 것입니다. 거의 90% 이상. 그걸 통해서 볼 때 다른 이들을 위한 중보 기도,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연결 지점이 되고 연결 지점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이들을 위한 기도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축사, 네, 축복, 치유, 자유함에 대한 부분을 얘기해 드릴게요. 내가 기도를 받아요. 내가 기도를 받아요. 만약 치유를 받기 위해서 기도를 받아요. 근데 치유 기도를 받았을 때 난 치유가 안 됐어요. 근데 내가 연결 지점이잖아요. 나와 연결된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나는 치유가 안 되더라도 내 가정 속에 내 남편이나 내 아내나 내 자녀가 치유받는다는 겁니다. 지금 가정 속의 문제, 재정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 뭐 여러 가지 자녀의 문제, 고난, 고통 문제,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연결 지점이기 때문에, 무슨 말이에요? 나는 그 사람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기도받는 순간 치유를 못 받아도 다른 곳에서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 때문에? 연결 지점이에요. 영적 세계에서 얘기를 한다면 저는 그걸 간증을 드리니까 얘기하는 간증을 여러분한테 얘기. 뭐 네, 성교사님 기도를 그 귀신을 많이 쫓아내니까 귀신들이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페루일 거예요. 페루에서 이 통역하신 분이 있어요. 저는 직접 봤으니까 여자분이에요. 오, 몸이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영어를 참 유창하게 잘해요. 교사예요. 근데 성교사님이 네, 사역할 때 통역하신 분이에요. 근데 귀신을 많이 쫓아내니까 이 귀신들이 화가 난 거예요. 선교사님 막 귀신 많이 쫓아 화가 났는데 선교사님을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누구하고 연결돼 있어요? 선교사님은 이 여자 통역하신 분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이 연결된 이 여자 통역사 제자이신 분 그 집안에 공적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거를 저한테 간증하시는 거예요. 이 여자 통역사 제자 되신 분이 집에 들어가니까 접시가 다 깨지고 그 찬장에 있는 접시들이 다 깨져서 바닥에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찬장에 세워졌던 그 넣었던 모든 그릇들이 다 바닥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들이 접시가 막 날아다녀. 전 본 적이 없어요. 페이스북이나 뭐 잠깐 봤는데 실제 여러분의 귀신은 뭐 보이지 않지만 그 일의 결과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여자 제자 되신 그 분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으니까 선교사님을 건들 수 없고 자기를 건드려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영적 세계에 대한 설명을 할 때는 저도 그거를 그렇구나 라고 했는데 이 말씀이 열려졌을 때 어떤 거예요? 연결 지점이라는 이 말씀이 연결됐을 때 이 단어에 대한 걸 연결할 때
이걸 깨달을 때, 아,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런 걸 느끼는 겁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저를 통해서 기도 받았을 때,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 같아. 아니요. 연결된 모든 것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람뿐 아니라 물건까지라도 여러분 물건도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바쳤던 모든 물건들은 다 태워버리고 버리는 이유가 됩니다. 왜 그러냐? 성경에 나와 있어요. 무슨 성경이 뭐를 들어요?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게 합니다. 제단을 만들어요. 그때 그 제단을 만들었을 때, 다시 말하면 이런 강대상을 만드는 거예요. 강대상을 이걸 딱 만들었을 때, 그 만들어서 그냥 예배 드린 게 아니에요. 구약시대에 여기다 피를 발랐어요. 거기다 기름을 발랐어요. 그래서 뭐냐, 성별. 구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을 세울 때 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요? 깃불에다가 피를 바르고 기름물을 바랐어요. 아시겠어요? 성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천들은 우리 자신 사람뿐 아니라 물건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 집안에 있는 모든 물건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함께 하도록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물건 속에 역사하는 모든 악한 영들을 여러분 쫓아내시고 귀신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싶은 게 뭐냐. 성경에서 벗어나는 일은 가르치고 싶지가 않아요. 저는 성경에 말씀하신 것만 가르치고 싶어요. 그게 내 소원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연결 지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 연결 지점은 물건이든 사람이든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더러우면 무엇입니까? 네. 연결 지점이 더럽기 때문에 주변의 물건과 사람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아니 내가 더러운데 왜 주변이 더럽습니까?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죽은 것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창세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는 순간 뭐가 생겼어요? 가시와 엉겁기가 생긴 겁니다. 그 사람 때문에 물건도 망가져요. 처음 들어보죠. 영적 세계는 이렇게 민감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물건을 훔쳐서 죽은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의 이름은 아간. 여호수아서에 나오죠.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물건을 훔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단절되어버렸어요. 사람과 물건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연결 지점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성결하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연결 지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연결 지점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놀라운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 대해서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지금 방금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축복에 대한 것은 잘 기억합니다. 그러나 가장 그 주의할 점에 대한 걸 잘 놓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물건 살면 주의할 상황 이거 잘 안 봐요. 잠깐 보고 잊어버리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연결 지점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더러운다면, 여러분 자신이 더러운다면, 여러분이 연결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더러워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가 잘 돼야만이 자녀가 잘 되는 것 같고. 자녀가 뭐가 이상해. 막 야단, 알고 보니까 부모 문제였어요. 이제는 아시겠죠? 여러분 잘. 그래서 목회자가 잘 돼야 돼요. 목회자가 연결 지점이죠. 여러분은 나에게 있어서 연결 지점이에요. 내가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잘못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겁이 있는 거예요. 요즘 많이 안 했죠? 내가 물질에 대해서 욕심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도 욕심의 사람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나의 물질을 여러분 들여지는 그 물질을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내가 여러분한테 늘 얘기하죠. 저도 지금 변화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도 리베르타스가 자유함받기 위해서 나도 그 용서 문제 가지고 나도 엄청 노력하고 있어요. 왜인지 아세요? 내가 더러우면 여러분도 더러워져요. 저는 이 연결 지점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연결 지점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더럽든 여러분은 깨끗할 수 있어요. 어떤 여행도 안 가죠. 근데 뭐가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없다.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더럽고 여러분 깨끗하다는 건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한 부분이에요. 목회자가 연결지점에 대해서 여러분이 내가 목회자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애쓰고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행동을 한다면 여러분 모든 것에 있어서 칭찬받을 만한 행동으로 여러분을 갈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축사가 나가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연결 지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붙었던 귀신들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연결 지점을 모르면 내가 귀신이 나가들 여러분 귀신이 안 나갈 겁니다. 나는 축복을 받는데 여러분 축복을 못 받는 거죠. 나는 기도에 응답을 받는데 여러분 기도 응답밖에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생겨요. 목사님은 잘 되고 성도는 가난하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연결 지점이 잘못됐고 연결 지점을 모르기 때문에. 저는 이 연결 지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힘들죠? 근데 여러분 견디잖아요. 물질의 갈등 있죠? 근데 견디잖아요. 지금 물질이 생각한 것 같아. 근데 다시 회복돼요. 물질의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물질의 복을 주셔요. 경험합니다. 왜요? 내가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고난 있었지만 견디잖아요. 왜요? 내가 그 고난을 견뎌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용서 잘하고 있잖아요. 힘들어도 잘하고 있잖아요. 저도 힘든 길을 갔어요. 근데 용서의 그 마지막 단계까지 가고 있어요. 저가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연결됐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저의 연결 지점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몸부림치고 있는 여기 있는 것입니다. 저는 나만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이 축복을 받기 원해요. 연결 지점을 알면 여러분의 삶은 이전과 같은 삶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이 연결 지점을 알면 다른 이들을 위한 기도는 이전과 같지 아니할 겁니다. 여러분이 이 연결 지점이라는 이 단어와 이것을 알게 되면 여러분이 치유를, 축사를, 축복을, 자유함에 대한 기도를 받았어도 나는 치유가 안 되고 내가 내 안에 축사가 안 일어나고 내가 축복을 못 받는 한들
하나님은 다른 이들을 축복하실 거고 다른 일을 축사하게 할 거고 네.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사업장, 직장이 축복을 받을 거예요. 이게 연결지점이에요. 아멘? 아멘. 놀랍지 않아요? 따라합시다. 나는 연결지점입니다. 나를 통해서 축복이 임할 겁니다. 나를 통해서 다른 이들의 기도가 응답이 될 것입니다. 나는 축복, 축사, 그 다음에 자유함,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축사, 축복, 치유. 내가 기도를 받았어도, 내가 기도를 받았어도, 네, 응답이 안 된 것처럼 보여도, 다른 이들을 통해서, 치유, 축사, 축복, 자유함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알겠어요? 네, 이 떠듬떠듬 하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뭘 준비해서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시 보면 유튜브를 보시면 돼요. 기대하세요. 여러분의 연결 지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연결 지점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연결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금 여러분 여기 이렇게 있지만 내 가족이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이 연결 지점이에요. 함께 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면 그들이 축복받을 겁니다. 아멘.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 그들이 나와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연결 지점이에요. 여러분 그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역사하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을 통해서. 아멘. 아멘. 네, 일어나셔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하는데 네, 너무 힘들다 라고 한다면 앉으셔도 되고요. 일어나서 기도하시는 분은 일어나서 기도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일어나면 더 열심히 기도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연결 지점이 되길 원합니다. 나를 연결 지점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선포하셔야 돼요. 나는 연결 지점입니다. 내 연결 지점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내 지금 나의 나와 연결된 모든 사람들 하나님 축복, 치유, 축사, 자유함이 있길 원합니다. 내가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연결 지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연결 지점이 알겠죠? 오늘 잠깐 기도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머리에 손을 주시고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내 것으로 삼길 원합니다. 내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백되어지기 원합니다. 나는 연결 지점입니다. 이 연결 지점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연결 지점을 통해서 나와 연결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지금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것과 내가 치유와 내 자신을 위해서 치유를 놓고 내 자신을 위해서 축복을 내 자신을 위해서 축사 내 자신을 위해서 자유함을 놓고 기도를 받았지만 그것이 실제 일어나지 아니 한들 하나님 나와 연결된 모든 것들의 축사와 치유와 자유함과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향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셔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소원이 우리의 그 원함이 우리의 요구함이 기름 부음을 가져오도록 그 기름 부음 속에 있도록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연결 지점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으로 믿어지기 원합니다. 내 마음으로 연결 지점이라는 것을 믿어지기 원합니다. 그걸 통해서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내 역사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계라고 다가오라.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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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우리 자신이 연결 지배님을 아버지 선포합니다. 고백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다른 이들의 기도가 응답이 되길 원하고 우리가 연결된 모든 사람들에게 치유와 축복과 축사와 자유함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아버지 안에 우리가 지금 아버지 우리가 연결 지구의 아버지 지점인 것을 고백하고 이 시간 아버지 안에 나와 연결된 사람들을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역사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마음에 품으셔야 됩니다. 나는 연결 지점이다. 여러분 마음에 품으세요. 여러분 마음을 믿고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고 입으로 선포하십시오. 나는 연결 지점입니다. 나는 연결 지점입니다. 여러분 선포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나는 연결 지점입니다. 나와 연결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주님 여러분 마음으로 믿고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것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역사여 주시옵소서. 나는 연결 지점입니다. 나는 연결 지점입니다. 주님 나를 통해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통해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나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아버지 죄에 이른 것처럼 한 사람 아버지라며 우리 예수님 때문에 모든 사람이 아버지라며 이스라엘 생명을 얻는 것처럼 주님 하나님 방법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방법이에요.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나는 영적 지점입니다. 나는 영적 지점입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세요. 나는 아버지의 영적 지점입니다. 나를 통해서 영적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선포하세요. 나는 나와 영적인 모든 사람이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볼 것입니다. 나는 영적인 지점입니다. 나는 영적인 지점입니다. 나를 통해서 나와 연결된 모든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오라바바오 도리야 미야마야바오 도리야. 여러분 고백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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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영적 지점입니다. 나와 연결된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 하나님의 역사를 볼 것입니다. 나는 이 하나님의 영결 지점입니다. 여러분 선포하세요. 선포하세요. 나와 연결된 모든 사람들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나와 연결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물건이든 사람이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주 역사해 주시옵소서.
가지고 여러분 사용하기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핸드폰을 끄집어 내셔서 나와 연결된 것들에 대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도록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축사든 치유든 축복이든 자유함이든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핸드폰을 끄집어 내서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는 자녀의 이름을 여러분 전화번호를 이렇게 끄집어 사진을 올리세요. 사진을 보십시오. 그리고 손을 여기 이렇게 네, 핸드폰에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남편, 사업장, 여러분 사업장에 있으면 여러분의 명함 있죠, 명함. 명함을 여러분 손에 드십시오. 여러분이 연결 지정된 거예요. 아빠든 엄마든 자녀든 여러분이 연결 지정에 지금 여러분 끄집어냈어요, 지금. 멀리는 제주도도 상관없어요. 엄마, 아빠, 동생, 이름 다 끄집어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거기 손을 이렇게 네, 얹으세요, 얹으세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연결 지점이에요. 지금 딸이 지금 힘들다, 딸이 어렵다라고 하는 여러분이 연결 지점에 여러분 손을 얹으세요. 그리고 사진을 피세요. 사진, 딸의 사진이든 자녀의 사진이든 뭐든지 여러분 사업장을 여러분 사업장에도 이렇게 손을 얹으세요. 여러분 연결 지점에 여러분 그 여러분의 연결 지점에 사업장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딸도 마찬가지, 자녀도 마찬가지, 여러분을 하는 사람들 취미가 다 일어나서 여러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사랑하는 마르시는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는 연결 지점입니다. 지금 손에 얹은 연결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 시간 아버지를 선포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 아버지 하나님 사업장에 아버지 사업장이든 자녀든 문제든 아버지 구원 받을 사람이든 또는 아버지 어떠한 것들이든 상관없이 지금 나는 연결 지점입니다. 연결된 모든 것들이 이 시간 자연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나에게 연결 지점, 연결된 모든 것들에 이 시간 치유가 일어날 지어다. 이 시간 아버지 축사가 일어날 지어다. 이 시간 자연의 말을 지어다. 예수 이름을 돌파가 일어날 지어다. 지금 아버지 연결 지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말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을 말 지어다. 예수 이름을 말 지어다.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기도합니다. 나는 연결 지점입니다. 저 아버지 각자가 아버지 여러분이야 선을 옮긴 것 가지고 연결된 모든 사람들, 연결된 모든 물건들, 연결된 모든 아버지 여러분의 것들, 그리스도의 제목이든 아버지의 사람이든 아버지의 환경이든 아버지의 그 모든 것들에 치유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축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자유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주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나가 아버지의 연결 지점입니다. 연결을 통해서 이루어진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나가니 이 시간 치유가 일어나지어다. 축사가 일어나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을 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자유를 받아서 지어다. 연결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사업이 일어나지어다. 세상의 축복이 일어나지어다. 새벽상에 날 쳐다 아버지 멀리 있는 사람이든 아버지 가까이 있는 사람이든 구원받을 사람이든 지금 시간 나는 이 시간 연결 지점이다. 연결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 시간 이 시간으로 시험을 쳐다 이 시간으로 속상을 날 쳐다 더럽게 시간을 날 쳐다 자유만 날 쳐다 이 시간으로 이 시간으로 축복을 받을 쳐다 주님 역사를 주시옵소서. 오라와이타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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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여러분 진심으로 여러분의 영적 주장이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으로 믿고 믿음을 가지고 지금 연결된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축사를 받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이 시간 여러분이 자유함을 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이 우선 축복을 받을지어다. 이 말 지어다. 축복을 말 지어다. 이 말 지어다. 이 말 지어다. 고백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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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라바라바라 나와 연결된 모든 사람들, 나와 연결된 모든 물건들, 나와 연결된 모든 사업장들,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받지어다. 축사를 받지어다. 자유함을 받을지어다. 축복을 받을지어다. 시험을 받을지어다.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이아라바라바라바 이 시간과 오 하나님 가만히 하나님 아라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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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바를 지어라. 주님 역사를 주시옵소서. 나와 아버지 영장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 사기 안 되는 사람들을 믿음으로 사기 될 지어라. 오나바바바바바바바 나와 영장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 아버지 어려운 사람들이 계시는 어려운 사람을 지어라. 오나바바바바바바바 지어라. 나와 영장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으로 경험할 지어다. 예수님으로 경험할 지어다. 주님 역사를 주시옵소서. 아라라라라라라라 하나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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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라라라라라라 카라라를 하나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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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라라라라라 카라라 이스라엘 성령 역사를 주시옵소서. 나와 연결된 모든 아버지와 부부 부모 자녀가 모든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지어다. 어둠의 영들은 다 타락을 지어다. 나갈 지어다. 나갈 지어다. 나갈 지어다. 주님 역사를 지어다. 오, 하나님, 하나님 미안하.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나와 연결된 모든 사람들 주님 축복하기 원합니다. 기대하여 주시옵소서. 돌아버리는 옳지 않은 모든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줄지어다. 예수의 이름 나와라니 끊어줄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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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자신과 연결되는데 좋지 않은 끈들이 있어요. 인생의 끈, 정치인과 분노, 비로 모든 끈들 예수님 끊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 연결하세요. 예수의 이름 나와라니 나와 연결되는데 그 끈들이 좋지 않은 것들 악한 것들 저주의 끈들은 지금 예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모든 유산의 저주의 끈들을 끊어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아버지 질병의 끈들 끊어질지어다. 모든 터무시 좋지 않은 것들 영향들 다 예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찾아낼지어다. 주님 역사하옵소서. 오라네 카라 샤라라 카라라 여러분 한심하십시오. 여러분이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정결하여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나를 정결하여 주시옵소서. 불의가 아버지 하나님 사라지고 의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를 정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끝들이 나와 연결된 모든 사람들의 끈들이 이 시간에 거룩을 흘러가기 원합니다. 거룩을 흘러가기 원합니다. 나 지어봐. 나와 연결된 것들 가운데 내 자신의 더러움 때문에 내 자신의 더러움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쳤던 모든 것들 이 시간 예수님으로 예수님으로 전격해 낼 지어다. 예수님을 견뎌게 될지 않아. 주여 역사옵소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오나 와샤 오나 와샤 예수여 와카 주님이 사람을 전력하여 주셔서 우리의 연결 지점이 더 거룩하고 나와 연결된 모든 사람들이 거룩함으로 의원으로 임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임할 수 있도록 변화의 역사를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악한 영들과 더러운 귀신을 지금 이 신분으로 다 나갈 지어다. 다 끊어질 지어다. 끊어질 지어다. 제거될 지어다. 제거될 지어다. 제거될 지어다. 제거될 지어다. 모든 질병과 질환을 예수님으로 체험받을 지어다. 모든 질환과 질병을 예수님으로 체험받을 지어다. 나를 지어다. 나를 지어다. 나를 지어다. 나를 지어다. 나를 지어다. 나를 지어다. 지금 다 나갈 지어다.
여러분의 자신을 깨끗하게 하십시오. 나라가 지어다 예수님을 정직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정결케하여 주시고 나와 연결된 모든 사람들이 그 연결지점, 우리가 연결지점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모든 악한 영들과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연결지점을 통해서 연결된 모든 사람들이 치유와 축사와 또한 자유함과 또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연결지점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 방법이기 때문에 연결과 연결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더 새롭게 하여 주시고 더 단단하게 하여 주시고 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앉아 계시고요. 앉으시고. 예. 208장. 예. 찬송가 208장 풀 찬송입니다.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신우평하여 새 사람 되고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어느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루 만년대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어리였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불멸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구름이 사라져버리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 믿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움찔하는 불짝이 가라 보려니 보고 보인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나 이제 성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전성을 향하여 내가 꼭 가리니 오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 믿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심을 통해서 내가 움직입니다. 주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내 안에 계신 그분께서 나를 움직이십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나의 모든 것을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그분이 움직이고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손을 드시고 그분이 걸으실 때 우리가 그걸 통해서 움직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옆에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흠양하시고 영광을 받아주셔서 우리에게 마음껏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 있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재정에 복을 주시옵시고 자녀에 복을 주시고 하늘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복을 주셔서 형통에 복을 주시옵소서. 이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삶이 나의 삶인 것을 마음으로 믿고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가난의 영들도 예수님을 따라갈지어다. 채무의 영들 아버지 빚은 다 갚을지어다. 따라갈지어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의 풍성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흑암에 감춰있는 그 부하들이 지금 아버지를 끄집어내서 우리에게 우리의 품속에 아버지 안겨주시옵소서. 이 시간 역사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이 시간 임할지어다. 축복이 임할지어다. 재정이 올지어다. 주님 잃어버렸던 모든 재정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귀가 훔쳐간 모든 재정들은 지금 예수 이름으로 다 다시 아버지 돌아올지어다.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이 말 치어다.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질병을 인하여서 아버지 물질이 새나갔던 것들을 다시 돌아가게 해주시고 도대체 그 물질 아버지 질병이 예수 이름으로 치환받을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을 치어다.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이 말씀을 통해서 연결 지점이 되어서 더 많은 축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나와 연결된 모든 사람이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교회가 날마다 성장하고 부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는 우리는 연결 지점으로서 나와 연결된 끈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마음 믿고 고백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와 연결된 모든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도록 결단하고 결심하는 모든 신령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지금 환절기 때문에 지금 아이들을